이틀 전 난폭운전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은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상태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경찰은 이 약품의 구입 경위와 중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주하는 차량을 경찰이 추격합니다. 승용차와 버스에 가로막혔지만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차량. 경찰차가 들이받고 중장비까지 나서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후진 기어를 놓고 끝까지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가해 차량은 지난 28일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약 5km를 주행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전례 없는 난폭운전 사고의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나 마약 중독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분석에서 식욕 억제제 성분인 펜터민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처방을 받아 장기간 복용해왔고 지난달에는 가족이 처방받은 약까지 복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은 장기간 또는 과다 복용할 경우 내성이나 의존성이 강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 들어가서 우리 식욕 중추를 억제해서 식욕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초조한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아주 과량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환각이라든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SNS 같은 우회 경로로도 구입이 가능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환자에게만 하루 한 알씩 단기 처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차량 운전자를 약물과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식욕 억제제 구입 경로와 복용 횟수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